네, 아찔했던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아이들이 언제쯤 이전처럼 등원할 수 있을지 누구 하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이 타는 학부모들이 구청과 교육청을 돌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도 유치원 학부모 5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생명을 잃을 뻔한 아이들, 뛰놀며 배우던 유치원을 잃은 아이들에게 죄인이 된 심정이란 겁니다. 일부 학부모는 젖먹이 아이까지 업고 나왔고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할 땐 곳곳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치원을 잃은 아이들은 언제 유치원으로 갈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여전히 각자의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이 이뤄지자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밤에 유치원이 무너졌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겠다. 그리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유치원 아이들은 낯선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수용된 유치원생 122명은 오늘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측으로부터 아직 아이들 전체 수업을 하기엔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임시 유치원마저도 6개월만 운영될 예정이라 학부모들 불안이 큽니다. 교육청은 아직 기존 공립 유치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뿐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